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후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세상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 곧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실체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난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죽음의 위험이 오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의를 누리지 못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성령이 제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